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제22회 중급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유민을 모아 봉기한 권모잠은 폐강 남쪽 지역에서 당나라 관리와 승려를 살해하고 도망쳤다. 그 후 그는 한성에서 안승을 맞이하여 왕으로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본격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연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권모잠, 안승이라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운동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이제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아, 뭐구나. 예, 뭘까요? 예,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 그 중에서도 안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사람이 권모잠이죠, 권모잠. 예, 이런 사람들 이름 보고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삼국의 항쟁, 삼국의 항쟁이다. 삼국의 항쟁인데 이 삼국의 항쟁 중에서도 이제 신라하고 당하고 힘을 합칩니다. 이건 이제 나당 연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싸우느냐? 네, 백제 그리고 고구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 상황에서 이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바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요 당나라가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이후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백제나 고구려는 멸망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예전에 찬란했던 우리 국가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백제 부흥 운동, 고구려는 당연히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것도 일어나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신라가 이제 나당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힘이 약하니까 당시 동아시아 최강 국가였던 요 당나라를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요 부흥군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국 통일을 이제 이룩하는데 요 부흥운동에서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와요. 요 부흥운동이. 그래서 부흥운동에서 명칭, 사람들 명칭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오냐? 예, 복신, 도침, 뭐 왕자풍, 예,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권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예, 국가는 망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용을 당하고 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 이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수대처,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신라 삼국 통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부흥운동이 이용을 당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삼국이 통일되었다. 바로 요 과정이죠. 요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왔던 우리 지문에 나왔던 사람은 이제 안승 나왔고 권모잠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 예, 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